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조시호이고요. 이제 이번 영상으로 브루드웨어 API 튜토리얼 세 번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화와 디버깅이라는 주제인데요. 이제 저희가 첫 번째 강의에서 브루드웨어 API ini 파일을 소개해 저희 AI 모듈의 경로가 명시가 되어 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설정, 브루드웨어 API를 실행할 때 어떤 설정으로 이제 실행할 건지에 대한 세팅 값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 파일인데요. 이 파일들을 오늘 편집을 해볼 건데 이거를 직접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인공지능을 개발을 할 때 이 인공지능이 정말로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지 여러 인공지능이나 사람들과 붙여보면서 평가를 하는 과정이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할 거고 또 단순히 그뿐만 아니라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개발을 하는데 머신러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강화학습 같은 학습을 진행을 하려면 굉장히 그 횟수를 많이 돌려야 하고 그거를 일일이 사람이 방을 만들어 가면서 방을 만들어 가면서 컴퓨터랑 매칭을 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이제 자동화하기 위해서 이제 브루드웨어 API에서 어느 정도 스크립트를 직접 작성하는 대신 설정값을 건드리는 것만으로 자동화를 이룰 수 있도록 파일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제 요 AI 쪽은 요 AI 파트는 이제 파일의 경로들, 토너먼트의 경로, 토너먼트 파일이라는 또 다른 이제 브루드웨어 API의 기능이 있어서 이거는 지금은 넘어가겠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주력해서 오늘 볼 메뉴는 요 오토 메뉴라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요 오토 메뉴 같은 경우에는 이 메뉴를 이제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할 건지 말 건지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 건데요. 이제 저희가 들어가면은 스타크래프트를 처음 실행하면은 뭐 싱글 플레이어도 있고 그리고 이제 멀티플레이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멀티플레이어에는 이제 로컬 환경에서 동작하는 로컬 네트워크에서 동작하는 게 있고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인 배틀넷에서 동작하는 배틀넷에 접속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결정을 하는 건데 사실 혼자 개발을 하면은 요 랜 네트워크를 쓸 일도 없고 그리고 배틀넷 같은 경우도 이제는 스타크래프트 1.16 버전으로는 배틀넷을 접속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사실상 요 싱글 플레이어로만 세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싱글 플레이어로 바꿔주고 끄고 싶으면 이제 오프로 다시 써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캐릭터 네임 같은 경우 이제 입장을 했을 때 어떤 아이디를 사용을 할 것이냐 캐릭터 아이디 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어떤 거를 고를 것인지 요 first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랑 이제 맨 위에 있는 거를 골라서 들어가고 그게 아니라 만약 조쇼라고 했으면 조쇼라는 이름을 찾아서 그 아이디로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wait이라는 매크로를 사용을 한다면은 추가로 아이디를 자동으로 고르진 않고 그 아이디를 고르는 지점에서 이렇게 딱 멈추게 되고 그리고 요 pause debug는 이제 저희가 디버깅을 할 때 디버그 모드에서 프로그램을 멈출지 말지를 이제 결정을 하는 건데 이제 디버깅 할 때 이거를 반드시 on으로 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랜 모드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요 로컬 네트워크의 종류를 고르는 거고요. 그리고 오토 리스타트 이제 자동으로 게임을 바로 재시작할 건지를 결정하는 이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프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따로 OK를 누르지 않아도 그냥 게임이 끝나는 즉시 바로 새 게임을 시작을 해버립니다. 이따가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요거 맵 같은 경우 저희가 어떤 맵을 고를지 어떤 맵으로 이제 매칭을 잡을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보면 좀 익숙한 기호들이 나옵니다. 와일드 카드죠. 그래서 이제 한 글자만 이제 지칭할 때는 물음표 그리고 모든 요 중간에 뭐가 들어와도 괜찮다 할 때는 요 별표로 해가지고 이제 특정한 맵을 고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맵스 폴더 또한 요 스타크래프트 폴더의 요 맵스 폴더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이 스타크래프트 폴더가 기준이 돼서 스타크래프트 폴더의 맵스 안에 요 괄호로 쳐진 어떤 파일을 찾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실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맵스에 그런 파일이 없죠. 없으니까 브루드워로 가겠습니다. 맵스에 브루드워로 설정을 해둘게요. 브루드워 하고 하면은 이제 요 와일드 기호에 맞는 이런 루나, 파이널, 파이썬 이런 맵들이 실행이 되겠죠. 아마 맨 위에 있는 로스트 템플이 먼저 실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건 이제 멀티 환경에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특정한 게임 방을 접속을 할 수가 있는 옵션이고요. 그래서 만약 방 제목이 내 인공지능 평가해줘라고 이렇게 적어두면 이런 방 제목을 보고 입장을 하고 여기서 또 join first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 join first를 하면은 이제 자동으로 맨 위에 생성된 방으로 입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네트워크가 안 되는 지금 의미가 없는 옵션이고요. 그리고 이제 map iteration이 있는데 이 map iteration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까 요 어디 보자. 이 맵이라는 속성을 통해서 특정한 맵을 선택을 할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와일드 카드로 인해서 선택될 수 있는 옵션, 그 맵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 어떤 걸 특정해서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그거를 어떤 순서대로 고를 것인지, 이게 시퀀스로 되어 있어야 이제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고르게 되는데, 이제 만약 오토 리스타트 옵션을 여기 온으로 해뒀다면은 이제 플레이를 할 때마다 하나씩 골라가면서 플레이를 하게 될 겁니다. 오토 리스타트 할때요 맵에 해당하는 맵들을 하나하나 번갈아 가면서 플레이를 한다는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랜덤으로 하면은 어느 순서대로 될지 모르는 겁니다. 랜덤하게. 그리고 이제 레이스. 기본적인 종족을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네미 카운트, 에네미가 몇 명을 배치시킬 건지, 적군이 몇 명인지, 적군의 종족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요 적군의 종족, 그치? 이거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네요. Value for enemy race and are accepted for default will use the value specified in enemy race. 만약 해당하는 번호에 enemy 적군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으면 그거를 그 종족을 결정을 하겠다라는 것 같은데 이제 default라고 함은 그러니까 플레이어 번호 1번 이제 맵 같은 경우에 유즈 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맵 제작자가 이제 그 특정한 번호의 종족을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명확하게는 모르겠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조금 알아두셔야 될게 게임 타입. 게임 타입을 무엇으로 할 건지. 여러 가지 게임 타입이 있지 않습니까? 탑앤 바텀이나 밀리, 프리 포럴, 그리고 뭐 유즈 맵 세팅. 사실상 가장 많이 하는 게 밀리, 탑앤 바텀, 유즈 맵 세팅 이렇게 세 개일 텐데 저희는 이제 1대1로 붙는 밀리 타입으로 그대로 유지를 할 거고요. 그리고 게임 타입 엑스트라. 이거는 이제 특정한 게임 타입마다 이제 설정을 할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제 탑앤 바텀 같은 경우는 팀대 팀이다 보니까 몇대 몇으로 이제 싸움을 붙일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밀리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당장은 보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플레이 저장하는 공간. 그래서 리플레이를 통해서도 이제 학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play wait for min player. 이것도 이제 네트워크 환경에서 이제 플레이어 인원을 기다리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네, 여기까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른 이니 파일의 속성들이 있기는 한데 둘러보기 전에 한번 실제로 이렇게 되는지 저희가 설정한 대로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싱글 플레이어의 wait. 그래서 캐릭터 선택에서는 wait을 하고요. 그리고 auto restart는 on으로 해두겠습니다. on으로 해두고 이제 폴더 경로는 여기 브루드워인데요. 여기서 한번 카우스 런처로 실행을 해보고 네, 자동으로 싱글 플레이어로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캐릭터에서는 웨이시기 때문에 멈췄습니다. 다음번에는 한번 이 조쇼라는 이제 닉네임으로 접속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들어가서 자동으로 이제 네오 로스트 템플이라는 맵을 골라가지고 실행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네오 로스트 템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여기 맵스 폴더에 요 네오 로스트 템플 이 맵이거나 둘 중 하나겠죠. 이렇게 자동으로 맵을 여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아까 저희가 오토 리스타트 옵션을 on으로 했었는데 스피드를 0으로 해서 빠르게 진행을 했을 때 적군들이 이제 몰려올 겁니다. 몰려와야 하는데 굉장히 안 오네요. 아! 설마. 아, 그렇네요. 미안합니다. 이제 적군이 없었네요. 이제 아이고. 예. 완전히 이제 리스타트를 한다는 게 이런 의미죠. 완전히 새로 시작을 하는데 잠깐만요. 제 생각에는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정통 밀리맵이 아니라 옵저버 맵들이 섞여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옵저버 저것들은 이제 유즈맵으로 실행해야 제대로 실행이 되는 맵들이라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조쇼의 하는 그렇죠. 자, 다시 스피드를 0으로 하고 Black Sheep World 치트키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치트키는 칠 필요가 없었네요. 바로 이렇게 달려오고 또 자동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는 맵이 파이썬이네요. 이번 맵은 파이썬입니다. 다시 스피드 0 Black Sheep 했을 때 이렇게 빨리 와서 끝내줘야 하는데 포토캐논만 짓고 있네요. 너무 느린데. 아무튼 부서지게 생겼습니다. 제가 직접 부술게요. 네, 끝났고요. 다음 맵은 이번에도 파이썬을 고르네요. 이게 맨 위에 거가 골라지는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랜덤하게 고르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파이썬을 고른 것 같고 이제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게임을 진행시킬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빌드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저희들 프로젝트를 이제 빌드를 하고 이제 카오스 런처로 실행을 해주기만 하면 바로 그 연속적으로 이제 뭐 학습이라던가 그런 절차들을 다 학습이라던가 뭐 전적 평가라던가 그런 것들을 다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화 자체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뭐 콘솔에 어태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이런 카오스 런처를 쓰지 않고 인젝터를 따로 콘솔 기반으로 해서 마련을 하셔가지고 좀 더 이런 GUI 그래픽도 따로 표현을 하지 않고 자동화 작업을 수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이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창모드를 요 W모드로 할 수도 있지만 요 윈도우드 옵션을 ON으로 해서도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제가 해보니까 이게 옛날에 만들어진 그런 옵션이라 그런지 조금 그래픽 표현을 하는데 에러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윈도우 옵션은 안 만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사운드 온, 오프, 사운드를 그냥 꺼둘지, 뭐 스크린샷을 어떻게 저장할지, 그리고 그런 그 외에 기타 설정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니 파일을 통한 자동화 자체는 여기서 멈추도록 하고요. 일단은 자동화는 꺼두도록 하죠. 자동화는 꺼둘게요. 알죠? 켜두는 대신 그 아까 웨이트를 조쇼로 바꿔서 조쇼로 접속이 되는지도 이따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동화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은 이제 디버깅인데, 디버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빌드를 해서 나오는 결과물이 DLL 파일이지 않습니까? DLL 파일이다 보니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보통 디버깅을 할때 여기서 그냥 로컬 윈도우스 디버거 눌러서 디버깅 그 브레이크 포인트 꼽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 이제 DLL 파일을 디버깅을 하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DLL 파일이 로딩된 프로세스에 연결을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디버거를 연결을 해서 디버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단 디버깅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빌드를 할때요 디버그 컨피규레이션으로 디버깅을 해야겠죠. 그리고 요 디버그 컨피규레이션으로 디버그를 한뒤 했을 때어이 전에 저희 그때 비주얼 스튜디오 2019에서 요거를 바꿔주지 않았습니까? 릴리스 컨피규레이션하고 디버그 컨피규레이션하고 이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걸로 다시 고쳐주시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C++, C++ 메뉴에서 이 코드 생성 쪽을 가시면, 런타임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습니다. 런타임 라이브러리. 이 런타임 라이브러리가, 다중스레드 디버그, DLL. 그냥 다중스레드 디버그가 아니라 다중스레드 디버그 DLL, MDD인 것을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해 주셔야 이제 디버그가 온전히 동작하니 꼭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브로드웨어 API 라이브러리도 그때 요거를 바꿔줘야 했죠. DLL로 되어 있고 디버깅 일반. 그래서 설치되지 않음을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 2019 버전에 맞게 맞춰서 저장을 하고 빌드를 하겠습니다. 다시 빌드를 해주고요. 네, 빌드가 다된것 같네요. 그럼 이제 빌드는 어디에 생성이 되냐면 저희 이전에 그 릴리스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경로를 출력 경로를 지정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거는 컨피규레이션 파일이 따로 격리가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엔 맨 처음에 릴리스 폴더에 생성이 됐던 것처럼 이번에는 디버그 폴더에 생성이 됩니다. 디버그 폴더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파일이 있는데요. 이제 디버깅 기호 같은 것들을 저장해 있는 디버깅 파일들인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복사를 해서 저희 스타크래프트의 그 AI 폴더에다가 전부 다 붙여 넣어 줍시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릴리스 빌드가 아니라 디버그 빌드가 되는데 아마 이니 파일에서 디버그 빌드에 대한 이 파일 이름이 example AI 모듈 D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D를 지워주도록 하고 세이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이브를 하기 전에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이 퍼스 디버그 옵션도 똑같이 on으로 고쳐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제대로 동작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 세팅이 이제 빌드 할때요 디버그 컨피규레이션을 설정을 해주고 그 속성에서 여기 C++ 코드 생성 런타임 라이브러리가 다중 스레드 디버그 DLL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빌드를 하셔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니 파일에서 퍼스 디버그가 on이 되어야 한다. 이러면 이제 디버깅에 대한 세팅이 모두 완료가 된 상태고, 여기서 이제 카우스 런처에서 실행을 하실 때, 요 인젝터도 릴리스가 아니라 디버그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디버그 인젝터를 설정을 해서 실행을 하면은
약간 오토를 꺼뒀었나요? 오토 메뉴를 안 꺼뒀었는데 이렇게 되네요. 디버그 모드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조쇼로 들어가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가 여기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실행한 상태에서 디버거를 요 스타크래프트 프로세스에다가 붙여줄 겁니다. 그래서 디버그 해서 프로세스에 연결. 아마 영어 버전으로 되어 있으신 분은 어태치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연결을 눌러주시면 이제 실행 중인 프로세스들이 막 엄청 뜨는데 여기서 스타크래프트 해서 연결을 눌러주면 이 오류는 뭐냐면요. 이 오류는 뭐냐면 어디 보자. 저 오류는 솔루션을 관리자 권한으로 아이고 실행하지 비주얼 스튜디오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셔야 합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고 이제 디버그 모드에서 로딩이 됐습니다. 그래서 디버그 모드에서 다시 프로세스 연결하고 스타크래프트를 검색을 하는데 스타크래프트를 검색할 때안뜰 수도 있어요. 안 뜨면은 여기 모든 사용자의 프로세스 표시가 체크가 풀려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체크를 풀면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스타크래프트를 하고 어태치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연결이 됐습니다. 이제 디버거가 그대로 연결이 되고 자동으로 이제 실행까지 되는 모습을 맵까지 골라서 실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늘상 보던 요 디버깅 창을 그대로 이렇게 띄울 수가 있고 이렇게 디버거를 꼽아서 디버깅 상태에 따라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제 디버깅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제 브루드와 API 좀 내부적인 그런 코드는 저희가 직접 볼 수가 없다. 왜냐면 브루드와 API에 그 디버깅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따로 열람을 할 수가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 되겠고요. 저희가 직접 작성한 코드단에 대해서 이제 디버깅을 할때좀더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제 기본적인 디버깅 작업들은 전부 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만약 이제 여기서 또 디버그를 꼽을 만한 게 아까 저희 서플라이 디팟을 생산을 할 때가 여기죠. 빌드를 하는 부분인데 이제 좀 스피드를 높여볼게요. 스피드를 10으로 높여가지고 인구수가 가득 찼을 때 서플라이 디팟을 지우러 가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저 디버그 브레이크 포인트에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걸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정을 통해서 이제 디버깅을 세팅을 완료를 하시면 여기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개발할 때 뭔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을 때 디버거를 꼽아가지고 디버깅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는 특별히 디버깅 할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 꼽는 정도로만 보여줄 수 없던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오늘 아이고 자동화를 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꺼질 때 직접 이 X 표시 눌러서 꺼주셔야 해요. 이게 끄면 알아서 이 프로젝트 디버깅도 잘 끝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서 마치면 브루드웨어 API ini 파일을 편집을 해서 브루드웨어 API 실행 설정을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서 저희가 이제 유익 있게 볼수 있던 점은 오토 메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제 자동화를 이룰 수 있다. 어떤 식으로, 어떤 맵을 연속적으로 순환하면서 테스트를 할 건지 그런 절차들을 이제 정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타크래프트는 이제 프로세스의 디버거를 어태치하는 방식으로 디버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방식으로 이제 디버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세팅들을 다 해주셔야 한다. 그래서 확인해야 될 것, 디버그 빌드, 그리고 디버그 빌드 할 때 그 다중 스레드 방식 DLL, 정확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 방식과 그리고 이니 파일 세팅을 해서 퍼스 DBG를 꼭 ON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카우스 런처에서 실행하실 때 인젝터를 디버그로 설정을 해서 실행을 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브루드웨어 API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브루드웨어 API를 사용을 해서 뭐 인공지능을 개발을 할 수도 있고, 단순히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의 내부 구조를 연구하는, 학습하는 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 강의가 그 과정에서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들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